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1,400만 원이라는 고액을 먹튀한 제보가 확인되었고, 먹튀 사건을 일으킨 토토 사이트는 미겐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레전드에서 리뉴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개월 정도 이용을 했던 피해자분은 당일 갑자기 양방이라며 몰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들은 충전 내역, 환전 내역, 그리고 베팅 내역입니다. 4월 12일에 스포츠 세폴더 300만 원 베팅 후 2,289만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13일 오후 1시 58분쯤에 900만 원 환전이 완료되었고, 처음에 환전을 받은 뒤 나머지 1,400만 원을 먹튀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겐천국 운영진은 왜 900만 원을 환전해 준 것일까요? 미겐천국 운영진은 설명을 해줄 생각도 없이 그냥 동일 IP, 동일 패턴, 하락 배당 베팅으로 몰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튀 사건 피해자는 11일이랑 13일에도 베팅을 했었고, 이날은 낙첨이라서 첨부하지 않았지만, 낙첨이 되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베팅입니다. 결국에는 미겜천국 운영진은 대화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강제 탈퇴시켰으며, 자그마치 1,400만원이라는 적중 금액을 먹튀하였습니다. 먹튀를 당한 금액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혹시나 미겜천국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